오늘은 값싸고 영양 많은 재료를 가지고 두부 계란전하고 또 두부 호박 계란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호박 썰어서 호박 초무침을 할 거예요. 호박 회 초무침. 호박을 끓는 물에 살짝 넣어서 바로 꺼내가지고 그 찬물에 담궜다가 빼서 그렇게 초무침으로 해놓으니까 저번에 너무 이번에 그걸 맛있게 먹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또 먹고 싶다고 호박 애호박을 자꾸 따다 주네요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애호박 초무침을 지금 새콤달콤하게 초무쳐 놓으니까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가 계속 오늘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애호박에게 끓는 물에 살짝 넣어서 너무 익혀버리면 안 돼요. 이건 살짝 익혀가지고 저번에는 오징어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순수한 애호박 초무침만 해가지고 맛있어요. 해가지고 고추장 넣고 식초 설탕 넣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입맛이 그 전에는 이제 오징어를 넣었는데 노인들은 이제 오징어가 소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호박만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. 지금 이제 호박을 좀 데칠까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두부전하고 애호박 계란전을 할 거예요.